강석현과 살만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2경기 플라이 경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커너 강석현 선수 입장. 선수입니다. 김석현 선수. 타격이 집중된 선수인데 전국 대회 3위까지 할 정도로 복싱 실력이 출중한 선수입니다. 오늘 2매치를 앞두고 있는 두 선수 모두 타격의 대가거든요. 과연 강석현 살만칸을 상대로 어떤 경기 플랜을 준비해 왔을지. 어제 두 선수가 보여준 신경전 많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백미 외모에 대한 서로의 평가였습니다. 강석현 선수는 살만칸 선수보다 얼굴은 자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살만칸은 경기 끝나면 얼굴이 다 망가져 있을 거니까 기대해라 이렇게 맞불을 놨거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항상 이런 착각을 합니다. 샤워하고 나면 아, 이 정도면 좀 다시겠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객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다. 방금 조진건 선수가 보여줬던 딱 그 얼굴이거든요. 머리 뒤로 좀 젖히면서 거울을 딱 봤을 때 아마 조준건 선수도 방 들어가서 이제 샤워하고 경기영상 다시 보면서 이 정도면 잘생기게 나왔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레드코너 살만칸 입장. 네. MMA를 배워서 지금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전적이 화려한 건 아닌데 레슬링하고 주짓수가 집중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본인이 찾고 있던 매너에 대한 이야기. 김이구르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너 매너 없냐를 시전을 했었는데 그 매너와 함께 오늘 경기에 대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외모는 살만칸 선수가 좀 더 나은 것 살만칸 선수가 영어로 앞에 살만 그리고 뒤에 칸이 이제 왕이라는 뜻인데 앞에 있는 살만을 영어로 통역을 하면은 연어왕이거든요. 연어왕입니까? 자, 이 바다의 도시 사천에서 연어왕이 등장을 하는 순간입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미남이네요. 그렇습니다. 얼굴로 디스할 만하네요. 자신감이 가질 만한 살만칸 선수의 등장인데 저희가 사전 오프닝 때는 이 차두리 위원까지 함께를 했습니다만 이제 본 경기 때는 1매치부터 4매치까지는 양감독 위원과 함께하고요. 또 5매치부터 7매치까지는 차두리 위원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3인 해설을 또 중계를 기대를 하셨었던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매치부터 4매치까지 양감독 위원과 함께 하겠고요. 5매치부터 7매치까지 차두리 위원과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만칸 선수가 이 개체량 측정하는 데서도 먼저 이 강석현 선수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이 신경전을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선수의 그런 모습은 많이 좀 보여졌습니다. 경기 두 선수를 소개합니다. 먼저 블루커너 신장 169cm 이렇게 보니까 또 체중 56.7kg 오늘 데뷔입니다. 복싱 스타일 대한민국 라바스짐 소속 당당히 첫 도전장을 내밉니다. 라바스짐의 탱크 강석현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70cm 체중 56.7kg 1전1패 MMA 스타일 아프가니스탄 양주 투원 정신관 소속 살만칸.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 승리를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매너스 메이킹맨 살만칸입니다. 2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살만칸 선수 또 코어를 보니까 주심의 김원기 심판이 있네요. 네. 저는 선수를 볼 때 코어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군요. 말 볼 때도 말 근육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어를 많이 보는데 코어를 본다는 것 어느 부분을 보면 딱 이렇게 티가 나요. 말 그대로 코어를 보는데 운동량이 좀 느껴지고 힘이라든지 이런 게 느껴지는데 운동량이 있습니다. 살만칸 선수. 굉장히 탄탄한 근육질의 살만칸 선수인데요. 부럽습니다.
살만칸과 강석현, 강석현과 살만칸의 1라운드 출발합니다. 아, 왼손잡이 강석현 선수 왼발을 뒤쪽으로 빼면서 사스포 포지션. 오우, 초반부터 강하게 레그킥 들어가는 살만칸. 아, 살만칸 선수는 진짜 팔다리가 기네요. 그렇습니다. 리치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치에 2점이 있는 살만칸 선수인데요. 어, 둘이 붙었습니다. 머리를 잡고 뒤쪽에서 니킥! 니킥은 연거푸 푸시도 하는 살만칸. 아, 살만칸 선수 로우킥이 가서 찰 필요가 없는데 뒤에서 차도 되는데 네. 너무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로우킥 찰 때 거리 조절에 대해서는 0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 살만칸. 네, 좀 더 멀리서 차도 충분합니다. 리치가 길어서. 자, 반면 강석현 선수는 초반에 공격을 조금 허용을 했어요. 자, 강석현 선수는 정석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잽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우킥. 살만칸의 거리제기는 계속됩니다. 케이지 중앙에서 이번엔 왼발 뻗어봅니다. 뒤돌아서면서 케이지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살만칸. 살만칸 탈락 붙었습니다. 살만칸 케이지 쪽으로 강하게 상대를 밀어붙입니다. 아, 오른손 뺏겼네요. 자, 그러나 예, 들어가기 더 파묻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못 뺏었습니다. 예, 바깥다리. 자, 바깥다리를 통해서 택다운 잡았습니다. 그립 잡았습니다. 그립 잡았습니다. 트레빌라 살만칸. 아, 잘하네요. 자, 왼손 제압했습니다. 코어 제압. 마운트까지 마운트 들어갑니다. 마운트 위쪽으로. 자, 왼팔을 어떻게든 지켜보고 있는 강석현 선수인데 살만칸 빠져나왔습니다. 자, 살만칸 선수 탑 마운트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살만칸. 자, 강석현이 계속 트라이크 그립 잡았습니다. 그립 잡고 그립. 자, 어려운 상황에 초 살만칸 선수 왼손이 엄지손가락이 하늘 봐야 됩니다. 초구 걸려면 왼손을 더욱더 깊이 파고 들어야 하는 살만칸. 어떻게든 파고를 해주는데요. 오른쪽 코어에 타격을 주고 있는 살만칸입니다. 자, 강석현 선수 전화 받는 자세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강석현의 여보세요. 어디까지 통할지. 자, 살만칸. 아, 여기서 풀리네요. 예, 예. 여기서 풀립니다. 어, 이스케이프. 살만칸의 힘이 조금 부족했던 장면. 자, 사이드 마운트 점유. 자, 다스 초크 잡았습니다. 이력 뒤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살만칸 놓치지 않습니다. 잡았습니다. 다스초크 그립 잡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이 그라운드 향방을 향방을 그대로 테이블 나옵니다. 서브미션 승리 살만칸이 지난 패배의 아픔을 이렇게 씻습니다. 아, 잘하네요 살만칸 선수. 아, 자신감에 대한 이유 보여주는 살만칸. 예, 이 케이지 레슬링 테이크다운의 제일 중요한 게 코어 제압이라고 코어 제압인데 지금 아까 제가 살만칸 선수가 코어 힘이 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코어 힘도 세고 코어 그립을 잡아서 이용하는 테이크다운이 너무 좋네요. 아, 살만칸의 그라운드 장면 그리고 거기서 이어졌던 주도권 끝까지 살리면서 탑드라이브도 네. 안되니까 사이드를 정해서 다스초크 가지고 연계되고 아, 살만칸이 확실히 지난 패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준비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라운드 TKO 살만칸입니다. 한 번에 찾아온 테이크다운. 사실 지난 김이구르와의 패배에서도 이 태클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었던 예. 살만칸이었거든요. 예. 아, 지금 테이크다운을 보니까 정말 수준이 있네요. 확실히 운동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살만칸의 1라운드 피니시 두 번째 매치가 이렇게 종료됩니다. 아, 케이지 테이크다운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처음에 이제 그립을 다 못 잡았어요. 그 김석현 선수가 한 손을 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깥다리를 먹으면서 다리를 제압하면서 코어를 딱 제압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들어가지 못했던 이 오른손에 대한 주도권 먼저 걸어서 밸런스를 무너뜨린 다음에 잡았어요. 예. 아, 그러니까 연계 기술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 한 가지 기술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되니까 다음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 좋습니다. 정말.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나오네요. 아, 아. 아. 지금 UFC 선수도 많이 쓰는 기술입니다. 뒤쪽으로 잡아채서 네. 그리고 바디락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즘 주짓수에서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바디락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네. 바디락을 이용해서 마운드를 접혀서 아. 기술이 정말 뛰어난 겁니다. 확실히 이 락을 잡을 때 드러나는 코어의 기립량 굉장히 멋진 살만칸입니다. 운동량이 있습니다. 승리수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승리수업은 어, 한국말 잘하네요. 저번에 다이다이 때 체급 차이 때문에 졌는데 다들 조밥이라고 생겼어요.
아니 같은 체급은 제가 진짜 다 죽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많이 분했어요 그때. 그때 정말 벼르고 별렀습니다. 사실 지난 다이다 경기 때 김희구 선수와 약 10kg 거의 두 체급 이상의 차이가 났었는데 오늘은 뭐 동체급이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다이다 경기 패배 이후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이후부터 솔직히 하루도 안 쉬고 맨날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운동하고 이것만 하고 지냈어요. 알겠습니다. 네, 코를 보니까 딱 운동해 보였어요. 그때 상처 굉장히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이다이 경기 때 그때 김이루고르 선수가 우리 쌀막 선수한테 본인의 상금의 30%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주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건 받았어요. 그 돈으로 제가 열심히 훈련하고 오늘 이긴 거. 그래서 이교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교로한테 감사해요. 아 정말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동체급이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경기 이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겠다라는 선수가 따로 있을까요? 그 플라이게임 챔피언 누구지? 그 올리베이라 누구지? 그 새끼 이거 한국 데려와. 이겨준다니까 씨발 새끼야. 알겠습니다. 그분을 데려와라. 예.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살마카 선수가 아프가니스탄 사람입니다. 예, 한국어로 구성지게 또 콜아웃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감사한 분들 있죠? 제가 멀리서 와서 여기서 열심히 운동하고 한국말까지 배우고 누구나 열심히 살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장님하고 그리고 이상민 관장님하고 그리고 골드레슬링 관장님 다들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멀리까지 와주신 저희 최고한 식구분들 다들 되게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멋있게 승리했습니다. 쌀막한 선수였습니다. 아 사람들이 주동조라 땀밥 매치 가라고. 아니 살마카 네. 선수와 김의구르 선수가 지금 다이다이에서 네. 서로 뺨을 교환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구르 고맙다고 지금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그때 30%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겼다 네. 이런 말이.